네, 질의 드리기 전에 그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는 게더 원활한 진행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로 이제 12구 이태원 참사가 벌써 두 달이 됐어요. 근데 여전히 유가족들도 시민들도 희생자들이 어떻게 언제 돌아가셨는지, 어떤 경위로, 어떤 경로로 최종 안치된 병원에 이르게 됐는지를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참사 진실 규명의 첫 단추라고 하는 게 있다면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일 텐데 두 달이 지나도록 이 모양이라는 게참 갑갑한 상태입니다.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을 따르면은 이렇게 인근의 시군구가 돼 이송, 부상자 이송은 이제 서울시 비상진료대응반에서 하는 거고, 의료기관 간의 부상자 이송 조정과 사망자 관리는 현장응급의료소인 용산보건소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응급의료소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를 받아서 의료소 운영 전반을 감독하게 돼 있죠. 먼저 최성범 서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이 현장응급의료소에서 부상자 이송, 조정, 사망자 관리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많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예, 제가 네. 알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서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산소방서에서 저희 의원실에 주신 자료를 보면 희생자의 사인, 사망 추정 시각, 그리고 그걸 누가 확인했는지 여러 명의 DMED 의사들이 확인한 사항이라서 사실상 확인이 불가하고 전체 사망자 이송 현황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저 최재원 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참사 당시에 부상자 이송 조정 그리고 사망자 관리 책임 본인에게 있으세요. 희생자분들의 사인, 사망 시간, 최초 이송 병원에서 최초 안치에 이르는 이 모든 현황 정리하셨습니까? 예, 사후에 3시 30분경에 예, 구청으로 중앙응급의료지원단하고 소방하고 같이 이동을 해서 자료들을 확인했습니다. 자료를 확인하셨는데 현장 응급의료소에 이송반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송반에서 중증도 분류에 따라서 병원 지정하게 돼 있고, 근데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중증도 분류표 26개에 불과한 거 맞습니까? 예, 그 당시 중증도 분류표가 제대로 다 네, 되지는 화면 않았던 보시면 것으로 알고 아시겠지만 언론 보도에도 나왔듯이 중증도 분류표 현장에서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증도 분류표, 특히 사망 판정이 난 이런 중증도 분류표가 현장에 남겨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원래는? 간단한 질문이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네. 저렇게 있으면 안 되죠? 저렇게 있어도 됩니까? 예, 안 되죠. 환자에게 부착돼 있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장 응급 의료소에는 운영 일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일지에 시간별 환자 이송 현황, 병원별 환자 현황 기록하도록 하고 있고요. 운영 일지는 기재하셨습니까? 사후에 모바일 상황실을 참고해서 기록하였습니다. 보건소장님, 제대로 하신 일이 대체 뭐가 있습니까? 다른 질문 드릴게요. 서울 소방재난본부에서 제출한 이태원 사고, 이태원 참사 이송 환자 현황을 보면요. 전체 160건 이송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중에 사망 심정지이신 분들 다 합쳐도 110건밖에 안 되고, 현장에서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으로 이동한 건, 또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에서 다른 병원으로 된 건,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중복이 돼 있어요. 게다가 대부분 환자 식별도 안돼 있는 상태고, 아주 제한적인 이송 자료만 갖고 있는 겁니다. 서울 재난본부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전체 희생자분들의 이송 현황 자료 확보할 길이 없습니까? 이송 현황이요.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전체 희생자분들의 이송 현황 자료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응급 부분은 102명, 그 다음에 사망자는 95명에서 저희가 서울소방에, 구급차로 이용한 게 197명이고요. 민간 사설에 의한 사망자 이송이 28명이라고 보고받았거든요. 네.
한번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자료는 봤는데요. 제가 네. 딱 그것만 여쭤본 게 아니라 지금 네. 시민들이 그리고 특히나 유가족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것에 네. 대한 충분한 대답이 될 수 있는 데이터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시간이 더 가면 가질 수 있느냐, 이걸 여쭤본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오늘 아침에 저거 이제 담당자한테 확인했는데 그 저희가 그 경찰청으로 감시 결과 이런 걸 통보를 받아서 구급 사항일지를 유족분들한테 현재 13분이 신청해서 3명은 이제 분류가 안 되고 10명은 구급 사항일지를 발급해 드렸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족분들이 필요하면 그 사항 필요하면이라고 지금 아니 말씀하시죠? 요청할 수 있으니까 오시면 구급 사항일지에 대해서는 발급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 드릴게요. 다시 최성범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그 긴급구조 통제 단장은 사실 말 그대로 긴급구조에 대한 단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참사 당일날 긴급구조를 포함해서 소방, 의료, 그리고 원활한 구조를 위한 현장 통제를 포함한 경찰, 그리고 지자체 전반의 대응을 총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컨트롤타워가 존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00시 20분에 통제단 설치가 가동은 됐습니다. 하지만은 유관기관들하고의 그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통제단 가동은 운영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서장님의 역할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서장님은 긴급 구조 통제 단장이시니까 그 이상의 모든 뭐 어떤 경찰이나 그런 교통 통제 전반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여쭤본 거고요. 그런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존재했더라면 이렇게 희생자 사망 판단 이송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태영 본부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재난안전법상 중앙통제단장 그리고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 끝난 다음에 법에 따른 평가하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법령대로라면은 벌써 평가 결과 나왔어야 되죠. 그거는 지금 저희가 여러 기관들이 수사받는 관계로 그 말씀은 핑계가 안 되세요.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법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네. 참사 종료 7일 이내에 평가단 구성하고 평가활동 21일 이내에 종료하고 연장을 하더라도 7일간은 참사 이후 두 달이 지났으니까 이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지침이나 이런 게 아니라 법적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지금 수사 중이니까 이런 법적인 의무를 다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핑계가 될 수 없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는 게 아니라 이 평가 내용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현장 응급처치, 환자 분산 이송 및 병원 선택, 현장 통제 대책, 긴급 구조 관련 기관 간 단체 상호 협조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인데 이걸 수사를 핑계로 안 하셨다고 하는 건 정말 너무너무 큰 문제입니다. 이따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평가 요구를 한 평가를 해서 달라고 한 기관들이 수사 관계 때문에 연기 요청을 왔습니다. 그럼 자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전합니다. 국가조작 의혹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